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 남재TV입니다. 여기는 오늘 닭 방사장입니다. 한 달 반 전에 매가 하도 많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매 침입 예방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위에 그 고추 지주끈으로 이렇게 줄을 쳤었습니다. 줄을 쳐가지고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되는 시점에 아직 큰 그 매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가 위로 이렇게 하늘 위로 날아와도 멀리서 보면 보시다시피 이 위에서 선회를 하면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닭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방사장 내에서 즐겁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까지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간을 이 고추 지주끈으로 쳐서 막아놨더니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닭을 보호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혹시 그 상간에서 키우시면서 매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 1월 5일 날 영상에 올렸던 설치 방법을 위에 있는 카드 뉴스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울타리 사이로 울타리를 이렇게 기존에 있던 울타리를 쭉 쳐가지고 거기에 그물망을 직선으로 좀 높이고 여기에 이렇게 지주를 세웠습니다. 지주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각 울타리 쪽으로 끈을 활용해 가지고 쭉 연결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고추 지주끈으로 뭐 간격을 일정한 간격 20cm에서 한 30cm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 그 전체적으로 줄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가 위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줄이 햇빛이나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반짝거리기도 하고 또 날개짓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매의 크기가 또 크고 날개를 날라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좀 쳐져 있기 때문에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새들도 이쪽으로는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유롭게 잘 닭들이 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그 매로 인해서 매의 습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도록 이러한 간단한 설치를 했더니 아주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닭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피해를 많이 받으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